귀공자 같은 외모에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지닌 남성 듀엣 Fly to the Sky가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새롭게 6집 앨범을 발매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첫 걸음이었던 팬사인회 현장에 YTN 스타가 다녀왔습니다. 중력, 가슴 아파도 등 감미로우면서도 슬픈 노래들로 큰 사랑을 받아온 Fly to the Sky. 두 남자가 이제 변화를 준비 중입니다. 새 앨범 트랜지션을 내놓고 힘찬 날개짓을 시작하는 Fly to the Sky가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 팬사인회 현장에서 그들의 변화를 느껴보시죠. 팬사인회가 열리는 한 레코드점에 나타난 Fly to the Sky. 손 운동은 많이 하셨나요? 손 운동은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사인회라서요. 네, 아마 운동은 다 돼 있어요. 운동이 다 돼 있다는 Fly to the Sky. 드디어 팬사인회가 시작되고 화기애애한 시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Fly to the Sky 팬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우선 내 사인은 내 방식대로 받는다. 개성 넘치는 사인 노하우. 한 팬은 Fly to the Sky에게 줄 그림과 상장을 손수 준비했다는데요. 작년에 Fly to the Sky가 가요대상을 받기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00년 가요대상 마지막 대상 발표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수가 받을 것 같은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수가 받을 것 같나요? 글쎄요. 너무나 쟁쟁한 수상생들이 많아서 확신을 못할 상황인데요.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1년 동안 R&B계 최고, 국내 최고의 R&B계에서 노래를 했던 Fly to Sky가 받을 것 같은데요. 곧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2006년 가요대상은 Fly to Sky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늘 Fly to the Sky와 함께하는 열혈 팬. 지금 세 번째 다 왔어요. 기억하러 그렇게 모자 쓰고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오늘 컨셉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시 후 그 팬을 또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까 사인 받으신 분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사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이 내공 사인분으로서. 사인, 앨범을 많이 사세요. 앨범을 많이 사면 번호표가 많이 나오죠. 독특한 문구를 준비한 팬도 있었는데요. 선물은 죽이네요. 진짜 정말로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야인가 보다. 카리스마 있는 연예인으로. 이 모두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받은 사인들입니다. 두 번째, Fly to the Sky 없이는 못 산다. Fly to the Sky 팬사인회는 유난히 여성 팬이 많아 보였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미혼인 그들에게 이혼하자는 문구를 들고 온 사람도 있었는데요. 혹시 휘성한테 반한 거냐? 아니면 SS50님? 난감한. 아, 동방신기지? 아니에요. SS501. 어디 쪽에 앉았는지. 또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천사표? 지금 나쁜 놈이 됐어요. 결혼 5번 했고, 이혼도 한번 했고. 형, 예? 예. 오빠, 결혼한다. 10억 있으면, 10억 있으면 바로 결혼. 10억이요? 아, 10억 있으면. 오빠도 결혼한다. 결혼을 몇 명 후에? 결혼한 거야. 한 씨랑 브라이언 씨 둘 중에 한 명이랑 결혼해 봅니다. 한 오빠요. 나한테 왜 결혼한다 그러지 그럼? 괜찮아요. 너 한이랑 결혼할 거야. 절대 아닙니다. 아니 뭐예요? 절대 아닙니다. 아, 저 여자 좋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정지영 아나운서 그분 결혼했다고 얘기 듣고 나서 제가 좌절했거든요. 그 저한테 기회도 안 주고 바로 결혼해 버리니까 순수하고 청순하면서 검소하고 착한 그런 여자가 좋은 것 같아요. 박경림 씨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우 그렇죠. 박경림 씨. 저 이상에 가까워. 마지막 모든 장소에 오빠들의 사인을 받는다. 흔히들 CD나 포스터에 사인을 받기 마련이지만 Fly to the Sky의 팬들은 조금 다릅니다. 콘서트 티켓부터 자신만의 소중한 일기장, 시험 공부를 하는 노트, 또 항상 들고 다니는 CD 플레이어. 선물이나 뭐. 그리고 핸드폰과 떨어질 수 없는 배터리. 심지어는 마스크까지. 사인이 안 되는 곳이 없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이 포스터를 받아가시는 분들보다 여자분들 고맙습니다. 등에다가 남자는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등에다가 있잖아요 그게. 아~ 등에다가 이렇게 뭐가 걸리잖아요. 좀 민망합니다. 이렇게 한참 팬사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두 멤버들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브라이언 엄마, 아빠. 아빠. 미국에 있으니까 이런 걸 자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꼭 마음으로 따라 나왔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 아끼고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니까 좋은 정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미국으로 자주 못 가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항상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짜 아들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놀러 가겠습니다. 타이틀곡 남자답게라는 곡으로 앞으로 남자답게 활동하겠다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팬들의 다양한 사랑 방법만큼 풍성한 활동 기대합니다. 음악으로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많이 다 보여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것만큼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CD 많이 사주시고요. 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남자답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